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촛대가 옮겨간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들은 모두 어디 갔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70세 기념으로 가족들과 같이 뉴욕 기독교 방송국 10주년 기념으로 행사가 준비됐는데 소아시아 성지 순례가 준비됐습니다. 그 24명이 오셨는데 24명에 끼어서 10박 11일 동안 그리스와 터키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출발한 교회들의 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깊은 감동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또 낙심도 있었고 또 회개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 첫째는, 아니, 벌써 내가 70살을 먹었다니. 아니, 벌써 70살이 되다니. 깜짝 놀랄만 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원래 어린 시절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비실 배삼룡, 처럼 그렇게 비실이 있어요, 비실비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연약한 이것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으니 그것이 감사, 감사,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70세를 기념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목회를 또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똑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100번 정도 하고 싶어도 깊이 인사하면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이지 인사는 100번도 하고 싶어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뭐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아,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이 가족과 함께 미국 교회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갈 제 아들이 이제 엘리야 목사 미국 교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임 목사,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로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를 이렇게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미국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들이 주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성도들 어떻게 은혜 받게 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합류해서 저희 이제 가족이 4명 있는데 24명 중에 4명인데 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 생각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최초를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 왜냐?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최초는요 고생을 모르고 자라다가 김도관이고 결혼해가지고 지옥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거든요. 비몽사몽간에 지옥문이 열린 사람인데 그래도 참아내니까 봄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아침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410장 2절까지 한 장 우리 올릴까요?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때가 없는 자 위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워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하네. 왜 내게 구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와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여러분 유명한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교회가 개척된 교회예요. 자, 우리 사무실 성경 한 구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부탁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냐? 사도 바울 일행들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가서 보니까요. 이 에베소 항구의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은 교회. 왜 첫사랑을 잃었을까 하고 제가 그것을 이제 그 현장에서 보니까요. 신전들이 얼마나 많던지.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제 로마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어린 시절 읽으면서 자, 제우스가 살고 있는 올림푸스 산은 어딘가 하니까 저기 그래. 저기라고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신 저신, 이신 저신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잡신, 샤머니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잡신이 아니고 로마와 그리스에서 여러분 만들어진 그런 신들, 우상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신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2차 전도행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요. 여러분 우상신에 시달려가지고 왜냐? 에베소 시민들이 다 우상을 믿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침마다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도 아침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재물을 바쳐가지고 그걸 먹고 나갔고 자 상인들도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사의 길을 떠나고
여튼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복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요, 그 우상 가운데 뿌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을 제가요, 현장에 가서 그렇게 느껴봤어요. 이전에 그 신들은, 여러분, 이 터키는요, 요즘에 이 터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7.8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수천 채의 아파트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요, 교회들이요, 다 무너지고 없어. 뭔만 있느냐? 기둥과 대리석과 그런 것만 남아있어요. 수십 차례의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져버리고 그 우성신전에 끼어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 왜냐면요, 도미티안 황제 때, 10대 로마의 10대 황제잖아요. 도미티안 황제 때 여러분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에베소에다가, 로마에다도 그려놨지만요, 그리스에다도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놨지만요, 에베소에다도 신전을요 만들어놔가지고는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사람이면서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명명을 해가지고 자기 신전에 절을 하지 않거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요 다 감옥에 보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다음에 목회자가 되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요 3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가가지고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그 우상이 이 만연한 그 에베소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은요,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절을 하겠다면은 방면을 해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너는 중재인이 되어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징벌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어찌 사람의 신전에게 내가 절할 수가 있느냐, 재물을 거기다 올리고 내가 절할 수가 있느냐, 절할 수 없다 해가지고는요, 그 앞바다가 에게해 바다잖아요. 에게해 바다에 여러 섬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밧못섬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밧못섬에 가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랬는데 밧못섬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을 살려면은 그 시대에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서 살겠다고 하니까 밧못섬에 유배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채석장인데 이번에 가지 못했어요. 거기도 성지라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밧못섬에 많다고 그래요. 거기서 2년 가까이 있는 중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요, 자기 부인과 근위 병들과 협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밀실에서 야합을 해가지고는요, 경비 교도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도미티안 황제를요, 여러분, 암살을 했어요. 96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98년에 실행을 해가지고는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방면이 돼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또다시 에베소에 와서. 그 에베소에 가니까 사도바울 기념 교회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지만 사도바울 교회는 없고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었다고 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그
교회 안에 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기도 오산이야. 다 무너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축복의 촛대가 옮기리라 하니까 하나도 없이 싹 옮겨졌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는 모슬렘들이 어마어마하게, 터키는요 98%가 모슬렘이에요. 98%가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척박한 우상의 도시에서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내몰리면서 목회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이겨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기독교를 버려가지고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우상을 섬겨야 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밧모섬까지 가서 2년 가까이 이렇게 징벌을 받았지만은요, 신자들은요, 정부가 무서워서, 황제가 무서워서 우상의 재물에게 여러분요, 절하고, 우상신전에 가서 절하고,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가지고, 믿음의 철사를 잃어서 교회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사랑을 잃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면요, 반드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교회인데, 오늘 성경 말씀, 자,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2장 1절 성경이 있는 분 보실까요? 나왔군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했는데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일곱 별은 뭐냐? 뭐예요? 스타 일곱 별은요, 주의 종들이에요. 일곱 개 교회의 주의 종들. 스타. 그러니까 목사님은 스타야. 그래서 말도 많이 들어. 악플도 많이 달려. 자,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 붙잡고, 누가 붙잡고 계셔?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저 같은 미물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요 70세를 살게 하시잖아요. 저는 앞으로 꿈이 모세의 연류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몇 살을 살았느냐?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그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꿈을 꾸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이 세상에 오래 살려고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로 우리가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까지 다 잘 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표현력이 없는 사람인데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네 명이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 아니 이 손녀가 와가지고 저 카드를 주셔. 기쁨이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써놨어.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또 열흘 동안요, 이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영상통화로 또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준 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또 써놨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애들까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손자, 손녀들을
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역사 속에서 정의롭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까지 우리가 살아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70년대 초반에 여러분 신학교를 갔는데 어려가지고 10대잖아요 저고 강은시 송종철 이런 사람들만 어린애들이고 그 외에는요 늙은 사람들이야. 사업에 실패하고 나이를 몽땅 많이 먹어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보통요 한띠 이상은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보다 한띠 12살 이상 된 사람들만 다 있고 10대는요 몇 사람도 없는 그런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217명이 들어가서 40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23명도 안 돼. 40년이 지나갔는데 23명도 안 남았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로도 갔습니다. 친구들이. 그랬는데 이 동창들이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25명도 안 돼 지금은요. 그런데도 이 미물 같은 저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는데 은혜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을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하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하면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미국까지 와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감격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하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기 싫다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분명 나와 있어요. 잘 오셨어요. 인내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냐? 천국 갈 때까지 다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인내해야 돼. 또 가까운 여러분 일가 친척들도요 여러분 인내해야 돼. 참아줘야 돼. 그것이 인격이고 덕목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신앙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에베소서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이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은요 용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악한 자들은요 지옥에 가기로 아주 여러분 예약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악인을 용납치 않는 교회였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인격과 성경의 실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수준 높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고란 말. 자, 2장 2절에 한번, 2장 3절에 한번 나오는데 2장 3절도 한번 비춰주실까요? 알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가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내 억울한 것을 누가 알고, 내 고통을 누가 알고, 내 아픔을 누가 알고, 내 신음소리를 누가 알고 해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누가 아신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2절에도 알고, 3절 하반절에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드려 오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내 사정을 알고, 주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여러분 3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식민지 백성, 식민지 노예로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식민지 백성들이 아마 한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실까? 핍박당을 알고 계실까? 자유 없이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실까? 우리들을 알고 계실까? 해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니까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해방자 누구를? 모세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7절 6절 보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랜 줄, 38년이나 병 속에서 고난당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38년 된 병자가 누가 내 병치레를 앓고, 누가 내 절망을 앓고, 누가 내 눈물을 앓고 하면서 38년을, 또 내 부모도 버리고 내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38년 된 이 병자, 고통당하는 병자, 고아 같이 여러분 있는 이 병자, 누가 내 실세를 앓고 해도 주님은 다 아셔요.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누가 내 형편을 알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누가 알고 해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05장 그게 아시지요? 우리가 따라서 가사를 넣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예라 어떤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적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수고도 아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 환경도 다 아시고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요, 주님의 때가 옵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자기 때는 갔다. 나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4절 띄워주실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 이제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5절까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여러분요 있으면서 2년 동안 도라노서 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여러분요 1년 동안은요 여러분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고 할렐루야. 자,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치유 사역도 열정적으로 했던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64년에 여러분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요 교수형 당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죽어서 사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사는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한 자 요한 사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세요. 자기 자신은 사도고 자기 자신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고 또 재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 이기잖아요.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반모섬까지 가서 유배 생활도 했는데 성도들은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철상을 잃은 한국교회, 믿음의 철상을 잃은 미국교회, 믿음의 철상을 잃은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 여러분 믿음의 철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그 제 사위 목사한테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 목사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에도 둘은 아멘도 안 해. 지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자기 속에 목회관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을 것은 아빠가 얘기해도 노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다.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길 것이냐, 어떻게 원수마귀를 이길 것이냐, 어떻게 역경을 이길 것이냐. 여러분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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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불이 붙어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이 붙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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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으면요 첫사랑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2세의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형님들에게도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누가 아무도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리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부을 가지고 기름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에 의해서 두 번째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고난 때에도요 그는요 도망다니면서도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장인영감 사울을요 두 번이나 살려줘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무엘상 26장에서 자기가 죽이면 상황 끝인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잘 되게 하셨어요.
잘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될 때 여러분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잘될 때 호사 담화예요. 담화니까 담구 담화가 아니고 호사 담화예요. 좋은 일 후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경성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평안할 때 엎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니까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는요 교만심을 다윗에게 주어가지고는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십니까? 그 의도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재촉을 해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왕을 괘씸하게 얘기하셨어요. 온갖 이방 족속들을 다 격파한 것이 다윗의 용맹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자기 자신이 용맹한 장수이니까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칼을 뺄 만한 군대에 갈 만한 그런 장수들을 군대에 갈 만한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과 교만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괘씸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저녁에 일어났지 않아요. 여러분 낮에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성공해요. 믿으시면 아멘. 새벽형 인간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네.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붕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저 밑에 눈길이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리따운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요. 데려다가 자기 부하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처인 줄 알면서도 간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철사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죄도 두려워하세요.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지는 자기 아들이요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요 아버지를 쫓아내요. 아버지를 쫓아내.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 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7편 시편 51편에는요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는 회개하거든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몽땅 지은 이 사람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 다음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아니 간통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여자하고 바세바하고 살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 자식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 이름을요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사랑해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어요? 도미티안 황제 그 에베소 그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꼭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요 사도 요한은 그냥 지나갔고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도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 시민들 에베소 여러분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적으니까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니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다가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짜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축복의 존재가 옮겨가고 없어요.
축복의 절대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역경과, 여러분요, 내 자신과 원수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내 속이 문제야. 내 속.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 탐욕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 여러분요, 여러분, 정욕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 여러분요, 가공할 죄악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성격이 강해서 나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잖아요. 유혹을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유혹을 이기세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시험이요, 마귀가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게 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절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니까, 마음이 연약하니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할까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내 자신을 이기겠습니다. 나는 역경을 이기겠습니다. 나는 원수마귀를 이기겠습니다. 가만히 계신 분들은 못 이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지혜로워가지고. 근데 이기셔야 돼요. 세상과 짜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날도 있어요. 믿음을 가진 것이 후회될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시험의 날도 있는 거예요. 다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만 있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 태양빛만 쨍쨍 내리쬐고, 여러분요, 새가 여러분요, 노래하는 그런 날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도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여러분, 시험의 날, 고난의 날, 핍박의 날, 여러분, 능욕의 날, 고통의 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성령으로 이겨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유혹에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1749년 독일의 요한 볼프강 괴테가 태어났어요. 이 괴테는 바이마르 공국의 이 재상까지 한 인물이고, 유명한 인류의 고전을 썼는데, 다른 책도 많이 썼지만요. 젊은 베네테르의 슬픔도 좋은 책이지만요. 그보다 만배가 더 좋은 책이요.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책이에요. 파우스트는 독일의 민담에 나오는 그런 알려진 민화예요. 그렇지만요, 그것을 재해석해가지고 독자적으로 23살부터 책을 써가지고 82세까지 60년을 파우스트를 썼어요. 다른 평론가들은 못 찾아내더라고요. 근데요, 그는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서 왜 이런 글을 썼지? 제가 다 찾아냈어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요, 이 사람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그 인류의 고전, 파우스트를 썼는데, 독일에 전해온 민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 파우스트 박사는요, 신학도 공부한 박사, 그 다음에 철학도 공부한 박사, 의학도 공부한 이 의사 박사, 그리고 천문학도 공부한 의사 박사, 독일의 유명한 교수예요. 그러나 가난해요. 늙었어요, 또. 서재에 앉아서, 곰팡이 낀 서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대학자잖아요. 가난하지만 대학자야. 알려진 대학자야. 파우트 박사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는데, 늙으니까 나약해진 거예요. 내 인생이 요모양일권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마귀 메피스토 펠레스가요, 검은 개가 돼가지고 그 서재에 들어와서는요, 유혹을 해요. 내가 세상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체험하게 해주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다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보여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섞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그 유혹에 빠져가면은 당신의 영혼은 내 거야.
그러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피로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자기 피로 사인을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계약을 해 마귀와. 그래가지고 마귀가 뭘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요, 영감님인데 김도관 씨처럼 영감님인데 20대 청년으로 싹 바꿔줘. 마니한테 가서 이렇게 싹 바꿔줘. 그러니까요, 뭐가 일어났냐? 정욕이 일어나가지고는요, 18살짜리 그레첸, 그레트 헨이라는 이 청순한 소녀,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소녀를 좋아해가지고는요, 임신도 시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방해하니까요, 수면제를 이렇게 과다 복용하게 해서는요, 죽게 만들어. 그 오빠는요, 발렌틴이야. 발렌틴은 저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에 전에 제가 슈퍼마켓 그 주인이었는데 그 슈퍼마켓을 이렇게 저한테 팔았어요. 발렌틴 생각나는데 발렌틴인데 칼로 죽여요. 애욕에 빠지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 그렇고는요 예를 낳게 어린애한테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미쳐가지고는요 결국은 죽어. 자 2부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독일의 재상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는요 바이마르 공국의 2500년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좌정승 우정승 있잖아요. 재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재상이 돼가지고 간척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간척지를 마치 정주영 씨가 하듯이 이 간척지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다 농토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아름다운 이 호수를 만들고 막 꿈에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는요 또 연애하고 싶어가지고는요 예쁜 여자 좀 사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쁜 여자? 그러니까 헬레나요. 그래요. 헬렌. 김명세 사모님 나를 보지 마. 그 헬렌이 아니요. 헬렌이 누구냐? 그 헬렌하고 연애하고 싶다는 거야. 그 헬렌은 저 김상설 권사님 친구야. 제가 이번에 트로이도 갔다 왔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에 드로아가 나오는데 그게 트로이야. 트로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요 민화였고 신화였는데 실제적으로 트로이 유적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로이를 이번에 가보니까, 드로아를 이번에 가보니까,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설교 그만하래. 조금만 참아줘요. 자, 헐리우드에서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흥행을 성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마를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스와 여러분 트로이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요 헬렌 때문에 일어났어. 헬렌 이쁘장한 유부녀 황후인데 자 파리스라는 왕자하고 여러분 불륜을 해가지고는요 트로이로 도망쳐 버렸어. 그러니까 그리스 왕이 성질 나가지고는요 그 형님이 성질 나가지고는요 군대를 모아가지고는요 여러분 군대를 모아가지고는요 결국은요 트로이를 격파하지 않아요? 격파하지 않아요?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한 이 헬렌. 그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대. 그러니까 또 고대 세계로 들어가서 이 마귀, 이 대왕이요. 메피피탈리스가요. 헬렌을 데려다도 또. 그래서 또 둘이 결혼해가지고 얘도 났어. 그 애 이름이 오이포 오리온이야. 얘도 났어. 나중에 죽었지만요. 태양을 가까이 가다 죽었지만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런데 이 헬렌과도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70대 거의 이 노 교수가요, 고상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괴태가요,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 70세가 넘어서는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방정맞게 자기 지식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편견,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얄팍한 여러분 70년짜리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요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참 세계에 고전을 쓰고 저 지식도 있어도 참 미련한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레를 이렇게 데려다가 연애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쾌락의 존재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괴테가 그런 이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정욕적인 이 마음이 있는 것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요 그것을요 절제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겨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을 이겨라,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 죄의 법을 이겨라, 원수마귀를 이겨라, 역적을 이겨라. 뭘로 이길까요? 뭘로 이길까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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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이겨서 내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성령으로 이겨서 내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한국 기독교여,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사역자들이여,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옛날의 열정을 회복하라. 옛날 새벽기도 하던 것을 회복하라. 옛날 예배를 드린 것을 회복하라. 옛날 전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다시 한번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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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을 해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 내니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흑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께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죄는 죄물론 내 큰 시험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성일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빌리부리.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의 철저함을 회복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